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폭발했던 워터팩 활용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스킨케어 팁에서 나왔던 바로 그 워터팩인데요. 많은 분들이 뭐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광고인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심의 눈초리 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워터팩을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 많이 없어졌다, 또 피부가 좋아졌다고 많이들 남겨주세요. 뭐 사실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문구에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짓긴 했지만, 하지만 저는 시중에 있는 어떤 스킨케어 방법보다도 이 워터팩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도 가장 좋고 가장 순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킨케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면 무조건 이거 사면 되는 줄 알고 막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보여드린다고 다 사라는 그런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 골라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 피부가 좋아지는 워터팩 200% 활용법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뿅! 자, 우선 워터팩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워터팩을 하고 계시지만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워터팩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워터팩을 개발하거나 뭐 그런 창시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 누군가에게 배워왔고, 뭐 제가 말하는 워터팩의 정의가 아주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처럼 묽은 미스트, 토너 혹은 스킨 등의 제품을 솜에 적셔서 팩처럼 사용하는 걸 바로 워터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워터팩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워터팩에 적합한 제품보다는 워터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제품 좋아요, 이 제품 좋아요 해도 여러분들의 피부에는 사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워터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의 성분이 아니더라도 성분이 너무 많은 제품. 주의 성분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의 성분은 아니더라도 자극이 될수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배합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워터팩을 자주 매일매일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그 성분들도 자극이 될수 있어요. 막 20개, 막 30개, 이렇게 잡다하게 뭔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워터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휘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붙여놓으면 막 시원해지니까 쿨링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특히 알코올 성분에 의한 쿨링 효과는 여러분들의 홍조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주의사항 세 번째, 끈적이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워터팩은 계속해서 뿌려주고 적셔주고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끈적이게 되고 여러분의 모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제품이라면 워터팩으로 충분히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살짝 보여드리면요, 전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제가 에스테릭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쁘지요 모공 워터이고요. 이거 대용량으로 사서 조그만 병에 덜어내서 저는 분무기를 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뛰드하우스의 순정 스킨. 순정 스킨 굉장히 묽고 끈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담백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워터팩으로 사용하고 싶은 스킨 미스트 혹은 토너를 솜에 적셔서 얼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솜으로 살짝 닦아낸 뒤에 기초 케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10분 정도 평상시에는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다이소에 가면 분무기를 이렇게 팔아요. 그 분무기에 미스트나 토너를 넣어서 중간중간 수시로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워터팩을 처음 해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민감성 피부에게는 습관의 변화 자체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시라면 절대 처음부터 막 효과 봐야지 이러면서 매일매일 밤에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잘 맞는 것 같아, 적응된 것 같아 하시면 그때부터 뭐 매일 밤에 좀 10분씩 해주시면 좋고요. 하지만 요즘 환절기잖아요. 조금 더 건조하고 피부가 당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앰플이나 크림을 사용하셔서 팩을 해주셔도 됩니다. 성분이 괜찮은 앰플이나 크림을 사용해서 먼저 얼굴에 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워터팩으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솜에 적셔서 붙여주시는 거죠.
앰플이나 크림팩을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미스트로 분사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따로 솜으로 닦아낼 필요 없이 기초 케어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활용법도 있는데요. 바로 각질 제거 및 화이트헤드 제거용입니다. 베이직한 워터팩 하신 다음에 살짝 마른 솜으로 이렇게 훑듯이 밀어내듯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솜으로 닦아내는 것도 자극적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베이직한 워터팩이 아니라 오일 미스트팩을 추천을 좀 드려요. 오일이 함유된 미스트 혹은 에센스를 적셔서 워터팩 하는 건데요. 저는 아침에 주로 많이 활용해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워터팩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솜으로 닦아주시면 훨씬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솜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솜을 너무 많이 쓰게 돼요. 저도 매일매일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시르코토 솜을 집에 쟁여두고 써도 한 달 뒤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밀어내듯이 피부를 밀기 때문에 그 또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포스팅 했었지만 요 크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닦아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언니 근데 이거 클렌저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워터팩 하고 나서 각질 제거를 솜으로 했었는데 아 이거를 한번 사용해볼까? 하고 정말 우연히 이거를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용은 여행 갈 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쓰진 않는데 이 각질 제거용은 오히려 제가 2-3일에 한 번씩은 꼭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피부가 따갑지 않을까요? 빨개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일 미스트나 워터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각질이 조금 불려져 있기 때문에 훨씬 살살하셔도 각질 제거 잘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도 같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피부에 따라서 자극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 저도 정말 살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크론을 사용하실 때는 물에 충분히 적셔서 정말 살살 부드럽게 굴려주시면서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워터팩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사항만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워터팩은 정말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어도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킨케어법이에요. 워터팩 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요. 절대 워터팩 하는 동안 솜이 건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부가 건조되면 순식간에 피부가 당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피부는 정말 슬프고 자극을 많이 받겠죠. 분사가 가능한 미스트나 토너를 가지고 수시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팩 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는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절대로 처음부터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막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막 마음이 급해져서 맨날 하고 빨리 좋아져라 막 좋아졌나? 사실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이해를 합니다. 피부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워터팩 할 때 주의사항 세 번째는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입니다. 대체적으로 워터팩을 처음 접하시거나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10분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워터팩 할 때 주의사항 네 번째는요. 워터팩을 할 때는 워터팩은 목까지 쭉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도 사실 목을 따라서 혈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목까지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피부에 열 내려주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워터팩 할 때 주의사항 다섯 번째는요. 워터팩을 하기 전에는 항상 메이크업 잔여물이 없는 깨끗한 맨얼굴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굳이 왜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워터팩 할 때 주의사항 여섯 번째는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실온에 미스트나 토너를 두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갑게 된 시트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 자극이 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워터팩도 똑같이 그게 너무 차가운 자극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열을 막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품은 실온에 두고 워터팩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워터팩 200% 활용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 집에 미스트나 토너 있으시다면 그 제품들로 충분히 활용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